우리나라 전화시설이 2천만 회선을 돌파했습니다. 1885년 한성재물보관 전신선이 개통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통신이 시작된 이래 108년. 광복 이후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최신부가 발족한 이래 45년 동안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나머지 이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. 그동안의 전화 보급 현황을 보면 1960년에 겨우 10만 8천 대이던 것이 1970년에 55만 대, 1980년에는 280만 대, 그리고 1987년에 한 가구 한 전화 시대의 장을 여는 1천만 회선을 돌파한 지 6년여 만에 2천만 회선을 돌파함으로써 전화 시설 규모 면에서 세계 8위에 진입해 1가구 2전화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. 국내 전화는 현재 전체 시설의 98%가 전자화되고 58%가 디지털화돼 질적인 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. 특히 전체 시설의 35%인 704만 회선이 국내 기술로 국산화된 TDX, 즉 전전자 교환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환기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. 전화는 이제 단순한 통화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. 외출 중에도 전화를 걸어 전등과 선풍기, TV까지 켤 수 있으며 제3의 통신, 꿈의 통신으로서 미래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.